자, 오늘 애프터 이펙트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 볼 예제인데요. CC 스피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행성 모양의 인트로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존쿠바입니다. 자, 조금 오랜만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본문에 제가 예제 파일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 예제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시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본문에 예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저랑은 조금 다르게 플래넷 인트로랑 템프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플래넷 인트로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 Y 버튼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펙트 프리셋에 가셔서 RAMP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램프를 적용. 자, 위에 컬러는 뭐 약간 블루 계열로 좀 어둡게, 그리고 아래는 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절해 줍니다. 네, 간단하게 텍스트를 적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폰트는 두꺼운 폰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가장 무난한 격동 고딕을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검은 고딕 폰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얼라인으로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간도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 건데 메인 텍스트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저랑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신 상태에서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메인 텍스트 컴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Y 버튼으로 흰색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걸 맨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려 주시고요. 이 프리뷰 글씨 색은 검정색으로 바꿔 줍니다. 자, 그리고 이 화이트 솔리드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셔서 그리드 GRID 그리드를 적용을 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자, 보더를 100, 자, 여기 있는 코너 수치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뭐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무비 리뷰 글씨를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닫아 주시고요. 컨트롤 W로. 자, 여기에서 이제 CC 스피어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CCSPHERE. 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피어 원 모양 구죠, 구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우선은 자, 라이트 인텐시티를 자, 500 정도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대비가 심하게. 네, 그리고 우선 나머지는 딱히 건들지 않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 고리는 우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뭐 적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무비 리뷰 채널이면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저는 존코바 구독, 좋아요. 아, 속보이지만 그냥 적당히 길게 적어주시고요. 컬러는 흰색.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냥 가운데 대충 컨트롤 버튼과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만들어줍니다. 이 텍스트 탭에 들어가셔서 패스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패스의 논을 마스크 1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알트 컨트롤 홈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가운데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네, 컨트롤 버튼과 시프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글씨 크기를 줄여서 네, 이런 식으로 자간이랑 넓혀가지고 글자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랑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일립스 툴을 선택,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컨트롤 쉬프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역시 얼라인의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에 fill 보이죠? 이거 꺼 주시고요. 자, 여기 글자 눌러서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하셔가지고 컬러로 해서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뭐 한 10 정도로 할까요? 우선은.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려면은 지금 이 쉐임 레이어가 여기에 생겼죠. 자, 여기에 일립스, 그리고 일립스 패스 들어가서 이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느낌. 자, 선 두께를 20 정도로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네, 사이즈 좀 늘려서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쉐입 레이어 1을 컨트롤 D로 복사를 합니다. 다시 옵션 버튼 열고 컨텐츠 열고 여기 열고 엘리비스 패스 열어서 사이즈를 크게 해주시고요. 두께도 약간 두껍게, 저는 한 180 정도로 하고요. 사이즈도 늘려서 이런 식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스트로크가 생겨요. 자, 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에디트 그라디언트로 색을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저는 파란색, 그리고 이 끝에는 약간 어두운 색, 깊이감이 느껴지게. 자, 그리고 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조그만 점 보이시죠? 네, 여기 조그만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물결 표시 다시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러면 이제 거의 준비는 끝났어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U 버튼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전부 닫힙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끝났어요. 자, 이제 행성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쉐입 레이어 쉬프트 버튼으로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박스를 클릭해주면 3D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 세 개 레이어를 쉬프트로 선택하신 다음에 R 버튼 누르면 오리엔트가 있죠. 자, 여기 스타바치 아이콘을 Alt 버튼 누른 채로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골뱅이 모양이 나와요. 자, 타겟으로 연결시켜 줄 건데 이거를 이 존코바 글씨 썼던 오리엔트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넘버패드에 엔터. 자, 역시 쉐입 레이어 1번도 스타버치 클릭, Alt 버튼 누른 채로요. 그리고 이 골뱅이를 자, 존코바 레이어에 연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오리엔트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자, 컨트롤 Z 버튼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 다음에 U 버튼 한번 누르면 또 닫히죠. 자, 이제 이 존코바 이 텍스트 레이어에 R 버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성 고리 모양이 나게 조절해 줍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대충 290도에 10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원 고리가 이 스피어 뒤로 가질 않죠. 자, 그러면 뒤로 가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만들 건데요. 이 쉐입 레이어 2 여기에 우측 버튼 누르고 마스크에 뉴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으로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반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앞만 보이게.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마스킹한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M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나와요. 컨트롤 C 해서 밑에 레이어 두 개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쉐입 레이어는 잘 됐는데 글자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글자를 선택해보면 마스크가 이렇게 비껴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앞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피어 뒤로 또 보내야 되니까 U 버튼 한번 눌러서 다 닫아주시고요. 이 레이어 3개 쉬프트로 선택, 컨트롤 D. 자, 지금 복사된 3개를 드래그해서 메인 텍스트 컴포지션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M 버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이 마스크에 add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서브트랙트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이 마스크 2번이겠죠. 여기를 서브트랙트. 네, 이러면 이 스피어 뒤로 갔죠. 자, U 버튼 누르고, 자, 이제 이 존코바 레이어 R 버튼 눌러서 다시 열어주시고요. 이 복사된 뒤에 가 있는 오리엔테를 다시 Alt 버튼으로 스타바치 클릭.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다 연결시켰던 처음에 만들었던 존코바 레이어에 연결을 해주고요. 엔터. 자, 그러면 이제 U 버튼으로 다 닫아주시면 이 레이어 있죠? 3번 레이어네요. 자, 로테이션 R 버튼 누르면 전부 조절이 됩니다. 지금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반만 잘라놨으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서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고리에 대한 연결은 전부 끝난 거예요. 어때요? 어렵죠? 빈 곳에 마우스 우측 New Null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전부 Shift로 7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런츠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널 S버튼 누르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프레임의 스케일 대략 500 정도 해볼까요? 자, 15프레임쯤 왔을 때 100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2초 30프레임에 왔을 때 다시 110 정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끝에 가서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해서요. 키보드 F9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져요. 자, 여기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시고요. 우측 버튼 눌러서 에디트 밸류 그래프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토 베지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저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그러면 스페이스바 버튼으로 프리뷰. 네,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네, 이 메인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로테이션 X와 Y를 키프레임을 줍니다. 자, 처음에는 무비란 글씨가 안 보이면 좋겠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위에 건 30도 그리고 밑에 건 마이너스 50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 갔을 때 글씨, 무비란 글씨가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이 존코바 텍스트 레이어 있죠? 여기에도 R 버튼 눌러서 오리엔테이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끝에 가셔서 역시 이 Z축이 좀 돌아가게 이렇게 네, 여기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다시 스페이스바로 프리뷰. 네, 어때요? 느낌이 많이 좋아졌죠? 자, 조금만 디테일만 만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템프 컴포지션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오시고요. 맨 위에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햇님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있고요.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이펙트 앤 프리셋에 글로우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 파란색 고리에 글로우를 넣어줍니다. 자, 글로우 레디우스를 한 150 정도로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이 쉐임 레이어의 모드에 들어가서 스크린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로우를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고리의 컨트롤 V 역시 이것도 스크린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약간 글로우 느낌이 나는 고리 모양이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인 텍스트에 TINT라는 컬러 커렉션 이펙트가 있어요. 이걸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색은 검정색 부분의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는 바꾸고요. 자, 흰색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약간 밝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측 버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에 자, 이너 글로우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클릭을 하니까 자, 아주 미세하게 안에 글로우가 들어왔죠. 반사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너 글로우를 여셔가지고 나머진 딱히 건드실 게 없고요. 이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반사광이 만들어졌는데 색깔은 약간 보색이 되는 뭐 이런 빨간색 같은 걸로 오케이. 너무 세면은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나죠? 자,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면 행성 인트로 만들기 완성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인트로를 만들어 봤고요.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존코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 끝.